안녕하세요. 샤라자드 MD 스픽입니다. MD 세빈입니다. 네, 오늘은 좀 특이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어떻게 특이한가요? 이번에는 제품 리뷰나 설명이 없는 영상입니다. No. 인간극장이 좀 모티브를 따와가지고 MD극장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영상을 소개해 드릴 것 같은데요. 영상엔 안 보이지만 저 카메라 뒤편에 내공님이 숨어 있습니다. 내공님이 저 뒤에서 우리 MD 두 명에게 좀 질문을 던질 텐데요. 네. 사실 이게 지금 내공님이 옛날부터 준비해왔는데 네. 저희가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 전혀 사전 정보를 받지 못했어요. 즉흥적인 대답이 될 것 같고 과연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좀 걱정 반 기대 반 되고 있습니다. 저 오히려 제품 소개보다 이게 더 긴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딱딱한 이런 멘트는 이제 좀 저리 가고 네. 좀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운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 요원 MD 내공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MD 쌤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입사 1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1년 동안 다양한 음향기기를 체험하면서 느꼈던 점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은 제가 입사하기 전에는 이렇게 다양한 음향기기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몰랐고요. 제가 알고 있는 브랜드는 오디오 테크니카 그리고 뭐 제나이저 이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이 오디오 테크니카 이어폰을 썼었고요. 되게 한정적이었는데 입사해서 되게 많이 들어보고 하면서 알게 됐고 예전에는 그냥 소리만 나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좋은 소리를 듣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전 옆에서 이제 셉을 지켜보면서 되게 뿌듯한 게 있는데 우리 회사 들어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라이펜타라는 이어폰을 샀거든요. 이렇게 음악에 심취해서 딱 빠져드는 거 보면은 잘 커가는 뿌듯한 어린이를 보는 듯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역시 MD 쌤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입사 후에 빠르게 제품들을 지르기 시작하셨는데요. 구매한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제품을 왜 구매하셨는지를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제가 가장 먼저 구매한 것은 라이펜타고요. 그 다음에는 뭐 큐델릭스 5K라는 블루투스 리시버도 있고 파이널의 B3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의 KPH30i 클리어 질렀고요. 제가 각각 질렀던 이유는 라이펜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듣자마자 좋았습니다.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고 사운드가 좋았고 전 특히 디자인 때문에 골랐던 것 같고요. 라이펜타를 다음으로 지른 게 큐델릭스 5K인데 이거는 그냥 편하고 싶어서 질렀고요. B3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펜타로 약간 부족함을 느낀 점이 있는데 여리여리한 중금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B3가 어느 정도 채워준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해야 되지? 네,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어서 그래서 질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KPH30i 이거를 지른 이유는 B급 감성 이런 게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다른 분들이 이상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마음에는 되게 들었어요. 오히려 이런 이상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다음 질문은 두 분 다한테 해당되는 질문이고요. 저희 샤라자드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음향기기 브랜드가 있는데 최애 브랜드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거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 최애 브랜드는 메제고요. 이유는 역시 디자인 때문입니다. 저는 보통 제품 고를 때 성능도 중요시하는데 성능보다는 오히려 디자인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어폰도 그렇고 어떤 제품을 고르더라도 디자인을 보긴 합니다. 그래서 메제예요. 저는 비전이어스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여러분들에게도 정성적으로 좀 추천하기에 좀 좋을 것 같은 이어폰이에요. 일단 비전이어스 하면 원래는 유니버셜 제품이 없었고 커스텀만 있었거든요. 좀 대중적인 벽이 좀 쌓여 있었는데 이제 유니버셜이 출시가 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기회의 벽이 열렸어요. 저는 다시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좀 커스텀을 한번 다시 한번 권해보고 싶거든요. 유니버셜 뿐만이 아니라 커스텀에 전하는 이제 한번 매력도 한번 접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커스텀은 원래 가수들이 사용한 그런 제품의 전유물 같은 제품이었는데 일반 대중적인 입장에서도 커스텀 제품을 쓰면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다음 질문은 스픽님입니다.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블루투스로는 도저히 음감 못하겠다. 네. 블루투스에는 영혼이 없다. 네. 이라고 얘기하신 게 기억나는데 요즘에도 그 생각은 변치 않으셨는지? 그 허들이 많이 좀 낮아졌습니다. 네, 이제는 좀 자주 듣는 편이고요. 사실
저는 좀 어느 순간부터 좀 편의성을 많이 좀 고려를 하다 보니까 무거운 DEP를 갖고는 있는데 자주 듣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쌤님 말한 것처럼 그 큐젤릭스라는 제품도 쓰고 있고, 그래서 간편하게 출퇴근할 때 그렇게 자주 사용하거든요. 플러스 알파로 저도 코드리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노이즈 캔슬링 네 제품, 제가 뭐 이거 하면 음질 깎인다 뭐 얘기는 자주 하는데 대중교통 이용할 때 뭐 간간히 무시할 수 없이 사용하는 기능이고, 그래서 무선이 전하는 그 기계적인 뭐 음이 좀 아직은 아쉽긴 하지만, 인이어 있는데도 바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앰비언트 사운드 기능, 소음을 걸러주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 이런 종합적인 면에서는 이제 대중들이 코드리스를 사용하는 면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바이고, 이제는 음질로도 꽤 괜찮은 제품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2년 전은 돌이켜보면 같은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정도는 아니고 꽤 괜찮은 제품들이 많구나 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샘님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초보 딱지를 벗은 램디로서 입문자들에게 피와 살이 되는 조언 하나를 한다면? 저 초보 딱지 뗀 거 맞나요? 그럴걸요? 네, 그냥 저만의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뭐 무리해서 지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나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름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새 음악보다는 내가 기기에만 심취하게 될 것 같아요. 뭐 기기에 심취하는 것 자체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취미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저희가 듣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과 노래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천천히 지르고 대신 저희 매장에서 마음껏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들으면서 네, 천천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매출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위험 발언인가요? 다음 질문은 스픽님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MD40과 진행하는 것보다 MD셉과 진행하는 것이 더 편하다.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제가 40님과 촬영했을 때는 약간 정부가 있으면 약간 부 느낌이었고, 쌤님과 하면 약간 정의 느낌이 있는데, 제가 내공님과 했을 때는 약간 수동적이고 이끌려간 느낌이었고, 지금 영상, 최근 영상 보면 아마 제가 좀 주도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좋냐면은 약간 반반인데 이거는 좀 선택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둘 다 뭐, 근데 제가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재밌는 것 같고, 내공님과 했을 때도 재밌는 것 같고, 둘 다 각자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도 역시나 스픽님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쪽에 그 발 들여놓은 지 거의 2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처음이랑 지금이랑 가장 바뀐 생각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바뀐 생각이랄까? 뭐 옛날에 저희 뭐 내공님과 뭐 같은 세대니까 테이프부터 시작했잖아요. 테이프 CD하고 이제 간간히 MP3 플레이어를 즐기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시대가 좀 스트리밍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너무 노래를 자주 스킵하는 것 같아요. 음악을 좀 아직 지그치 듣는 게 아니라 많은 시대의 변화가 생겼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가끔 저희 청음샵에서 뭐 비청하는 뭐 그런 것들 있었을 때, 뭐 저뿐만 여러분들도 음악을 지긋하게 좀 듣기보다는 일정 부분에서 막 넘기면서 어떤 차이가 있나 이렇게 비청하는 그런 게 많아지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쌤님 말한 것처럼 저도 약간 주객전도가 되지 않고 좀 더 음악에 좀 더 집중해서 들어보는 시간이 좀 더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맞나 모르겠네요. 다음 질문은 두 분 다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여태 경험했던 제품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제품은 어떤 의미로 충격적이었을까요? 제가 전율을 딱 느낀 제품이 뭐 손가락에 꼽을 정도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예전에 뭐 설명했던 그 파이널의 D8000 그 제품이 있었고, 하나가 이제 앰프 물렸을 때 느꼈던 ODG 유클리드, 그거 듣고 딱 뇌에서 막 닭살이 도는 느낌이 딱 들었는데, 되게 오래된 편인데 아, 그 두 제품 참 인상적이게 들었습니다. 네. 네, 저는 라이펜타가 역시 가장 좋았고요. 처음에 이어폰으로 이런 소리를 들려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한 첫 번째 이어폰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전에도 소리가 점점 좋아지는 것은 느꼈는데 라이펜타가 진짜 충격적이었고요. 그리고 AAW의 카나리도 저는 엄청 좋았습니다. 카나리 공간감도 되게 넓고, 그리고 제 느낌이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카나리도 제가 입사한 지 초반에 들었는데, 뭔가 노래에 따라 사운드가 이 장르에 맞게 바뀌는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쌤님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어떤 MD가 되고 싶나요? 네, 저는 편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편하게 제가 뭐 카페에서 가장 많이 다른 분들을 많이 접하는데 언제든 편하게 저한테 뭐 질문을 주실 수 있고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답을 꼭 드리는 게 아니라도 뭐 일상 얘기도 나누고 저희 음향기기 얘기도 나누고 하면서 편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전문 지식도 좀 더 쌓아가지고 알려드리는 게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배우는 게 많은 입장인데 이제는 그래도 계속해서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두 분 다 해당되는 질문이고요.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생활에 변화가 생겼습니까? 비비를 좀 더 열심히 찍어봐라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 뭐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뭐 좀 구독자가 10만 명이 되면 그때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관종이라서 유튜브 조금 욕심이 있긴 있었는데 근데 뭐 지금까지는 특별히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셉도 아마 이제 10만이 되면은 네, 그때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때 제가 콧대 좀 높여도 되나요?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네 MD 극장 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재밌네요, 생각보다. 네, 네. 중간중간에 또 다른 네, MD에 대한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으면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는 영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